뒤척이다 잠이 들면 그대 꿈을 꿨던 것 같아. 꿈이라도 기억난다면 좋으련만 선잠에서 깨면 그대 이름만 둥실 뜬다오. 그대 생각에 잠겨 잠든 적도 깬 적도 없는 것 같은 기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이선입니다. 내가 그간 북 맞을 짓 하진 않았지. 소연 세자가 죽은 후에야, 세자빈이 죽은 후에야 장현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세자께서는 어찌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신이 돌아온 후 길치에게 묻게 되는 것 역시 세자의 안위였고, 네 덕에 강적의 무리들을 미리 잘라낸 것이 아니냐. 세자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세자에게 죽음으로 돌아온 걸 알게 된 엉겸이었고, 이런다고 네 죄가 씻어질 것 같아. 엉겸이 배신했다 생각했던 장현이었지만, 내가 속았어. 저들이 날 속였네. 본의 아니게 세자를 배신하게 되어버린 엉겸의 죽음에 저의 시신의 모든 구멍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왔어. 세자가 죽임을 당한 것도 저하께서 자네에게 남긴 서한이 있네. 세자가 쓴 편지의 존재도 알게 되는데요, 그 소식은 인조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동궁이 필시 정을 끌어들이려 서한을 쓴 것이다. 그 편지 찾기에 혈안이 되는데, 이장현을 데리러 왔어. 딱 그 시점에 맞춰 조선에 도착한 각화였고, 장현 보아라. 그 편지를 발견하는 길체였고, 이 여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장현의 안위를 위해 청으로 보낼 생각까지 하며 각화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내 사옥에 가두었던 역도의식의 구양천이 실은 역관 이장현이었나이다. 인조 또한 장현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역관 이장현! 세자의 편지를 찾아 길치에게 가던 장현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장현을 죽이시면 아니되옵니다! 길체의 부탁이 아니어도 장현이 죽는 건 볼 수 없는 각화가 출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역관 이장현이 청나라를 끌어들여. 극 말미에 그래도 뭔가 중대한 역할이 있겠지 하며 기다려왔던 연준이 남아있던 기대까지도 저버리며 고구마 만개가 되는 목막힘이었다니. 이장현 그자가 이제 보니 여인들보다 못합니다. 힘없는 여인들도 오랑캐와 스치기만 해도 자결하여 떳떳함을 지켰군에. 은혜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해대며 본시 검은 것 한방울이 맑은 물을 더럽히는 법입니다. 장현도 길체도 은혜도 맑은 물 더럽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니 구종사관의 선택도 이해합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길체를 버리고 왔던 원무의 선택도 이해를 한다는 둥 백성들이 가여운 건 가여운 거고 절개는 지켜야 하는 거고, 그래야 이 혼란한 나라에 기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버릴 놈은 버리고 죽을 놈은 죽어야 나머지가 평안하다는 말을 요딴 식으로 하면서 청나라를 등에 업고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게야. 지 목숨도 구해준 장현을 요딴 식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데요. 아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밥이 아니라 보람으로 산다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이 짐승의 소굴이 되지 않는 게야. 요런 놈 목숨을 괜히 구해줬어 괜히. 요 새끼가 1회의 장면을 이끄는 놈이 될 줄이야. 장현 죽이기에 앞장설 줄이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인데요. 역관 이장현을 들여라. 자신이 그리도 아끼고 좋은 임금이 되리라 믿었던 그 소연 세자를 죽인 인조를 만나게 되는 장현이었고, 니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선세자가 무척이나 아끼던 역관이옵니다. 인조를 도발하는 장현이었고, 포로들의 조선으로 데려와줘.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눈도 감지 못한 세자의 유언을 받들려는 장현이었고, 자신의 전재산을 세자와 세자빈이 불렸던 전재산을 청에 넘기며 수천명의 포로들의 조선행을 돕는데 말이죠. 이게 또 인조의 불안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죠. 가자 이장현. 조선으로 가면 죽을 게 뻔해 보이는 장현을 청으로 불러들이려는 각화인데, 이젠 고향에 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돌아가려는 장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들을 향한 장현의 진심도 길체를 향한 장현의 찐사랑도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 보내줄 수밖에. 각화가 마지막까지 고구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쿨한 여장부였네요. 길체야, 소방한다. 포로들을 구해내면서 세자의 유언도 받들었고 이제 길체와의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세자 조하께서 독살을 당하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자신들을 구한 세자의 복수심이 부글부글 거리는 포로들이었고 이제 세자 전 잊으십시오. 분란을 일으켜 기껏 구해온 포로들을 사지로 몰 수 없는 장현이었고 이번 일은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던 길채에게 갈 수 없게 된 장현이었지만 이제 이장현은 완전히 내 거야. 드디어 편지의 파워를 깨달은 장현 때문에 이제서야 웃음을 찾는 길채였죠. 얘는 정에서 나온다 했어. 그 예전 능군니를 떠올리며 포로들의 거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되는 장현이 그래 이제 우리 서방각시 합시다. 길채에게로 돌아오면서 중종이랑 구자미 참 보기 좋지. 혼인하게 되는 종종이와 구자미에 뻔한 건 싫습니다. 한번 혼인해봤다는 길채에 장현 놀리기가 시작되고 뻔한 건 나도 실수. 자신이 했던 비혼 나부랭이 발언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건가 불안한 장현이었는데 저와 혼인해주셔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장현에게 프로포즈를 던지는 길채로 이제 단 1회 남겨둔 연인이 엔딩을 맞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그 1회가 연인 첫 회로 이어지니 꼭 온다고 했어요. 능군리에서 돌덩어리 풀떼기처럼 살 수 있을런지 예고를 보니 첫 회에 그 정신병동에 잡혀있는 게 량음인 듯하고 장현을 잡으려 인조의 명령에 연준이 출동하는 듯하고 포로들을 구하려 인연을 끊었던 장철에게 장현이 SOS를 보내는 듯한데 결국에는 양천도 죽음을 맞이하는 듯하고 모든 게 새드 엔딩을 암시하는 듯한데 말이죠. 저를 중시하지만 능군리에 살면서 정에서 나오는 예를 배웠던 연준에게 해피엔딩이 달려있는 듯합니다. 절과 예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연준. 이 판단에 해피엔딩이 달려있다는 게 심히 불편하기는 한데 다른 방법이 없네. 그러니 연준아, 너 생각 잘해야 된다.